9수의 삼재도 문제야. 거기에 너한테는 신의 가물, 신가물이 있어. 장식구리도 무당이 문제이고, 문식구리도 무당을 했던 조상이고, 그리고 삼탈이 있는데 들어봤어? 산소를 이장했냐 합장했냐. 이거 풀지 않으면 9대까지 나와요. 묵은 상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을 기준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양쪽 집안이 누구야? 너 위로 네 밑으로 형제 중에 지워진 애가 있어. 태아령.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 삼재, 신가물, 신기, 인동살, 조상, 바람, 구설, 인연법. 뭐 이렇게 많냐 너는? 이동. 이것 때문에 상담한다는데 맞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 어. 직업은 뭐야? 그냥 직장 가는 거 있어요. 사무직, 현장직, 이건 얘기해줘야지. 현장에서 100% 나가야 돼. 네.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그냥 80%는 현장에서. 현장, 왜 그래? 어, 왜냐면, 네. 여기 인동살이라고 내가 썼잖아. 네. 제일 너한테 심각하게 문제가 오는 게, 네. 9수의 삼재도 문제야. 거기에 너한테는 신의 가물, 신가물이 있어. 이 뜻은 이해하니? 신가물은 자세히.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고 질문 시간 따로 줘요. 네. 자, 신의 가물은 뭐냐면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대자뷰 이런 초, 감, 필, 느낌, 식스센스, 네. 언더스탠? 이러한 감각적인 게 데자뷰, 이러한 게 남들보다 상당히 민감하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장씨가 친가야. 네, 네. 엄마 성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문씨요. 문씨는 본인한테 외가예요. 네. 장씨 뿌리도 무당이 밑에 있고, 문씨 뿌리도 무당을 했던 조상이고, 시주단지 모셨다가 뇌물았고, 어, 이거는 뇌물고. 그리고 삼탈이 있는데 들어봤어? 산소를 이장했냐 합장했냐. 이거 풀지 않으면 9대까지 나와요. 안 들어봤어? 지금 이장을 했어요. 어, 당시 문씨 어머니? 그래, 친가에서. 그러다 썼잖아요. 네, 네. 이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얼마나 됐어? 10년도 안 됐어요. 안 풀면 9대까지, 자손들한테 9대까지 영향을 줘.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응? 명단에 목숨을 걸었겠냐, 왕족들이. 지금 산을 만진 것도 있고 묵은 상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을 기준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양쪽 집안이 누구야? 한 명 이상으로 나와요. 네. 친가에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두 명으로 한 개 이상으로 나온다. 이제 묵은 상문, 그래갖고 두 분. 여기도 무당이 있고 여기도 무당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어, DNA 속에 신기가 유전이 됐는데 네가 무당이 되진 않아. 팔자가. 네, 알지? 알고 있어. 설마 무당을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어, 만약에 그런 헛소리를 했다면 직방을 날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인동살이 있잖니. 조상의 업보가 연자재로 내려와. 나는 조상님들한테 뭘 어떻게 한 게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138에 해당하니까 1, 11일, 21일, 31일, 3, 13, 23, 8, 18, 28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에 태어난 사람. 그것도 음력으로 1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동살이 적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더 소심하고 새 가슴에 막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모든 일이 뭐가 조금 찝찝하면 다 귀신, 나 귀신이었나? 나 뭐 혹시 뭐 붙은 거 있어? 나 뭐 꿈이 이상해요. 이렇게 조상의 업보와 연자재가 내려오는 게 이게 인동살의 표적이고 인동살이 있는 애들은 귀문이 잘 열려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약해요. 좋게 풀리면 전문직이고 예체능 편안하게 사무직을 못해. 그래서 내가 아까 직업 얘기했던 외근을 하는 밖으로 놔두는 사무직이 있어야 네가 다니지. 컴퓨터 책상 앞에서 절대 업무 못 봐요. 너 굉장히 소심하고 뒤끝 장렬해. 이 내가 말하는 뒤끝은 곱씹어. 그게 사람이 쿨하게 싸웠다가도 에이 그래 소주 한잔 먹고 털어 씨발 그럼 우리가 친구 잖냐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털긴 터는데 맨날 며칠 그때 그 상황이 내 가슴에 남아 머릿속에 남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끝 장렬하지. 그 다음에 똘끼 있죠. 광끼 있죠. 내가 말하는 똘끼는 사이코라는 뜻이 아니고 뜨거운 얘기. 왜 뜨거워? 너 인동살이고 신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신기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어봐. 이 신기는 에너지야. 에너지인데 무당의 에너지가 100이면 일반인은 보통 20이야. 근데 너는 3, 40이야. 하지만 무당을 하기에는 택도 없지. 근데 일반인으로 살기에는 충분해, 에너지가. 그래서 너는 외근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걸 발산을 해서 나만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 파트에서 승승장구를 해. 남들은 10, 20 에너지를 갖고 똑같이 물건을 팔고 똑같이 영업을 하지만 나는 3, 40이니까 뭔가 저 고객은 살 것 같고 저 고객은 진상일 것 같고 나만의 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 본능적으로 이 생존 본능이 굉장히 좋은 거지. 알아들어? 맞아. 그지? 네. 그걸 딱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네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면은 돈은 안 말라. 왜? 4월생에 4월생에 쥐띠이다 보니까 꽃피는 춘사물이야. 우주 만물이 소생을 하는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기운이 긍정적이게 막 스물스물 막 용수순에 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변덕이 지역 같아. 무슨 우울증 조울증 환자마냐. 아침에는 그래도 내 직장이 있어서 좋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소중한 직장. 그래, 그랬다가 한 오후쯤 되면, 나 진짜 짜증난다. 너 다녀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다가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심각한 거야. 근데 왜 심각하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너는 산소탈도 있고, 상문도 있고, 지금 삼재잖아. 인동살이잖아. 아홉수야. 이 아홉수에 삼재까지 플러스가 되는데 뭐가 편해. 그리고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강신무니까 너 위로 네 밑으로 형제 중에 지워진 애가 있어. 태아령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자연유산이든 엄마가 이제 뭐 지우셨든 분명하게 네 위나 아래로 이렇게 태아령이 간 게 있고요. 그리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엄마 쪽, 아버지 쪽 털어서 물어보세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있어요. 어? 있어? 어느 쪽이야? 아버지 쪽. 아버지 쪽? 친가해? 너랑 촌수가 어떻게 돼? 사촌. 사촌 형? 네. 남자로 나와서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조상이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냐? 이거는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네가 빙의 걸린 것도 아니고 네가 박수, 법사가 되는 팔자도 아니고 단지 우리 윗대에 무당의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꽃마녀가 결혼해서 애 나면 내 자식들이 이런 너처럼 그런 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핏줄이 있으니까. 그게 너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두 번째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또 좋아. 제가 지금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 진짜 잘했어. 체질에도 맞아. 근데 내가 그 대인관계를 끌고 가려니까 그 인간과 인간끼리 부딪히는 감정의 변화를 나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왜? 민감하니까. 닮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더 심해지죠. 지쳐간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왜냐? 네가 37에는 7수의 성주가 떴을 거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네. 그러면은 39에 들삼재가 시작할 때 이 삼재의 기운은 8의 생일에 먼저 들어와. 그래서 운은 그라데이션이야.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상반기부터 아 벅차다 힘들다 쉬고 싶다 나 왜 이러지?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이게 이제 9수랑 맞아떨어지고 완벽한 삼재가 이민연에 시작을 하니까 더 강렬하게 내 마음에 새우 적같고 사람들도 싫고 내가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온갖 마음을 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줘도 감사함을 몰라. 눕고 나가고 42이 네 생일 음력 4월까지 작용이야 삼재가. 3년 남은 거지. 지금 상반기 지났으니까. 요 상태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주자면 구설, 시비, 대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 고락이야. 사람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되고 어? 요게 삼재 팔란 동안에 있고 9수에 있어. 그리고 여기 이동이 떴기 때문에 너는 이사를 하거나 직장, 직업 직위 파트가 됐든 부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번 연도 끝물까지 지켜보세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있어요. 이동 지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고 선생님이 묻지도 않고 얘기했잖아. 아. 하자마자 썼잖아. 그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고 바뀌게 되는 성향이 있어. 근데 항상 뒤에 마무리를 잘해라. 아 눈꽃쌤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삼재야 9수에 좋게 가자 그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신기 신가물에 산소 건진 거에 상문이 두 개나 타고 있고 조상의 바람이라고 내가 썼잖아요. 네. 조상의 바람이 불 때는 이거를 좀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풀어라. 그 말은 나오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 선생님은 그냥 나온 대로. 그리고 잠깐 십자가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아. 그냥 말 안 해도 종교 다 나와.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상에 바람이 난다. 조상이 뒤집어졌다 이 뜻이야. 바쁜데 배고파 돼지겠다 이렇게 얘기해. 막말로. 조상 바람이면 조상을 좀 천도해줘. 그리고 큰아빠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니? 큰아버지 너한테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사실 몰라? 어디 있는지? 네 모르고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근데 큰아빠가 죽었어 내 눈에. 그러니까 지금 조상 얘기하니까 큰아빠 너한테 큰아빠다 이래. 그러니까 큰아빠가 있냐고 확인한 거야. 그래서 이건 다른 거 없어. 굿 한번 해서 조상 천도해주고 내 신가물을 사회활동으로 에너지로 전화 영업 마케팅 이런 게 좋고 그러면 내가 쪽 더 저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엄마가 네 조상이 아닌가 보지?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외가 쪽인데 그때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 하셨어요. 안 지낸 사람 원래 교회 다닌 사람은.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 말고도 좀 다른 데도 몇 번. 기타라 소리 안 하대? 네 다들 그래서. 그래.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게 네. 뭐냐면 만약에 우리 친구가 구술을 하잖아요. 장씨, 문씨 다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뷔페에 음식 차려놓고 기념품으로
예단을 드리는 거니까 엄마 쪽에 조상님들, 아버지 쪽에 조상님들 나 그만 좀 흔들고 나 정착하고 잘 살게. 야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인제 제대로 배워가니까 또 몇 년 지나서 내가 또 대접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군나방생 하시면서 하늘에서 나 좀 지켜봐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걸 풀면서 산소도 풀고 상문도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삼재니까 삼재도 풀고 인동 살. 그러니까 옛날에 야 니네 둘이 살풀이 좀 해라 왜 이렇게 싸우냐 이러잖아. 그 살풀이도 다 싸우는 거야. 이 모든 게 구세 열두거리에 다 들어간 거라 정성 들여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기저기 좀 보지 마.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대접을 해야 된다. 빠를수록 좋고 이렇게 내 갈 길을 똑바로 가야겠다. 점 본다고 운명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야. 점은 자기 인생이 힘들 때 방향성을 의논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퍼펙트한 답을 들었으면 그걸 행하면은 그게 또 풀어지지. ABCD 유명한 선생님 다 가서 점만 본다고 내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 답답하면 절에 대웅전이라도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하세요. 구슬 못하면. 이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네네. 점사 만족하십니까? 얘기 안 했던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네. 엄청 떠들어. 자 네. 오늘 온 비도 오고 날씨 꾸미느라고 네. 했었고 수생하고 화이팅 빠샤 한번 해. 빠샤니 조심 좀 좀 털고. 알겠어. 삼재 아홉 개에서 하나 둘 셋 빠샤.